K-POP 춘추 전국시대죠.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분들, 자 여기 모이시고요. 뉴 입덕 플랫폼 입덕의 광장, 오늘의 주인공은요, 세븐틴. 컴백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에 제대로 홈런을 날린 분들입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Say the name,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되게 구수하게 이렇게 선착을 해주시네요. 자, 이제 한 분씩 개인 소개도 들어볼 건데요. 세븐틴 멤버가 13명이시잖아요. 네네. 특별히 이렇게 네 분이 대표로 나와주셨어요. 보니까 포지션별로 나와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생각 보니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네. 자, 아무튼. 자,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고 있는 도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DS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에서 조용함을 맡고 있는 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라디오를. 라디오에 적합하지 네. 않은 분이 오늘 출연해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세븐틴의 보컬팀 리더 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조용하세요? 제가 좀 조용합니다. 그럼 라디오는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말은 또 잘해요. 말은 또 잘해요. 말은 잘하고. 평소에 말이 없는데 말을 좀 잘하세요. 네네. 특이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한 사람이네요. 자, 8003님이요. 비주얼 조합인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예, 살짝 뻔뻔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지난 활동 때 세븐틴 멤버들이 놀러 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분 중에 지금 그때 함께 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없어요. 그때 네. 승관 디노 버전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다 가셨는데 네. 오늘 네 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스케줄 하다 오신 거 아니에요? 전날 그죠? 네, 하다가 네, 네. 그죠? 뭐예요, 그걸? 네, 네. 아,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비밀인가요? 비밀인가요? 아, 비밀인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만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대충 알고 있겠습니다. 네. 팬들도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다 현장 따라와 주시는 팬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리액션이 좋지? 아, 네, 리액션 담당이에요. 아, 정말요? 계속 물고 들어가네요. 계속, 그래요? 계속 답변하고. 아, 이런 네네네. 사람 라디오에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DJ 할 생각 없으세요? 아, 저. 몇 번씩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승관 번호 디노 씨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네. 이 네 분은 어떤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뭔가 좀 차분하고 네. 지적이면서 네. 리액션이 좋으면서 네, 리액션도 좋고 네. 또 스타일리시하고 명호 네. 어떤 면이 라디오에서 어떤 부분을 하면 스타일리시해지나요? 네가 스타일리스트야. 이 친구가 굉장히 패션적으로 스타일리시한데 네. 아,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는데 네. 저는 진짜 화려한 앵무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네. 어때요? 네. 이렇게 네.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편이세요? 네, 되게 많아요. 네. 아, 되게 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 그러니까 멋있어요.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신 분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이 없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냥 이렇게 입고 다녀요. 아, 그래요? 네. 본투비 연예인. 맞습니다. 아, 네. 천상 연예인. 그렇죠? 슈퍼스타, 슈퍼스타. 어떤 네. 파트를 담당하고 계시죠? 저요? 네. 저는 퍼포먼스 팀이에요. 와 네. 역시 화려한 퍼포먼스. 아니 이번에도 그러면은 퍼포먼스에 일조하신 거죠? 이번에 그쵸 같이 하고 이제 이번 홈런 마지막 네네네. 엔딩에 네네네. 또 DA 군이 마지막 맞아요. 마무리를 굉장히. 장식을 하는데 혹시 야구 방맹이 들고 있던 분이 이분이신가요? 그분은 이제 우지 씨. 예, 예.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이번에 턴을 돌면서 마무리를 빡 해줍니다. 아, 네. 맨 앞에 중간에서요? 네네. 아. 그분이 바로 DA씨예요. 아니 뮤비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고생은 꽤나 하셨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맞습니다. 맞아 맞습니다. 하나로. 근데 고생한 네. 만큼 너무 잘 나와서. 네, 잘 나와서 네. 너무 만족스러워요. 약간 좀 킹스맨 같은 기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느낌. 뭔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맞아요, 맞아요. 화면이. 네. 자 아무튼 오늘 입덕의 광장을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시간만큼 자화자찬 많이 하는 시간이거든요. 오. 이미 많은 분들이 세븐틴을 좋아하고 있지만 네. 혹시라도 청취자분들이 세븐틴을 세븐틴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매력이 있지? 하시는 분들이 또 입덕을 하셔서 꽃길 걸으실 수 있도록 입덕 포인트 많이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세븐틴의 입덕 포인트 딱 한 가지씩만 뽑아본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 네. 하나 거들어 보자면 예, 예. 화려함인 것 같아요. 화려함. 네. 이게 화려해서가 감사합니다.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다 같이 계시면 뭔가 축제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불꽃놀이 보는 기분이 좀 있어가지고 터지는 느낌. 네, 네. 그런 기분이 있어가지고
얼굴 끝으로 터지는. 그게 터지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팡팡 이게. 아, 그렇죠. 화려하게, 화려하게 터지는 느낌. 딱 보기만 해도 팡팡 터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이제 멤버분들이 생각하는 세븐틴의 매력은? 연결해서 저는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네. 아. 네, 에너지가 좋은 그룹이다. 사실 네 명만 이렇게 나와도 에너지가 넘치는데 13 명이 모이면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 참 팀워크인 것 같아요. 좀 13명이 눈에 약간 진실이 없어. 그렇죠.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요? 약간 좀. 약간 방송용인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입니다. 저희 열쇠면 진짜 너무 다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죠? 뭐가 그랬는데? 너무 다친해서. 아, 너무 다친해서 팀워크가 입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13명 각자 이제 매력. 다양한 매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이 모여 있을 때 더 시너지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모였는데 이게 또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뮤비에서도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노래가 있잖아요. 네.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세븐틴의 홈런. 와우. 홈런. 네, 이게 제목만 봐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홈런이라고 하면 네. 제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이기도 하고. 아, 저도 좋아하는데. 누구예요? 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 좋아해요. 아, 눈에 거짓이 있네. 진짜. 아, 그래요? 오늘 거짓말쟁이로. 진짜 네. 좋아합니다. 그러면 네. 일단 오늘 홈런 소개해 주실 분은 누군가요? 명호가 아니, 한번 아니에요? 왜요? 자고가 아니, 우지씨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오케이. 네, 저희 이번에 신곡 홈런이라는 곡은 네. 스윙 장르의 곡인데 굉장히 레트로한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고 네. 무대를 보는 내내 좀 이렇게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맞아요. 굉장히 다채로운 곡이니까 좋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